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와. 상금 버그 났네? 아, 그냥, Q 좀안 잡히더라도, 티어 맞는 사람들끼리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넌내 사람이야. 앞으로 내가 오. 지키겠다. 내게 내 시도를 기다려. 그 뒤엔 전 영파 페어. 몽둥이도 있고. 송님 44라까지 가는 혈전을 펼치고 우승했는데 15점 줬던가? 그렇다니까. 넌내 사람이야. 오, 몽둥이 두 개?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이게, 나왜 이거 두 개가 사고 싶을까? 영파 좀 믿으면 안 돼? 왜 이거 두 개가 사고 싶지? 못 믿겠다. 미안하다. 못 믿겠어. 더군다나 존 있고 전사 두 개가 나와버리니까.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요렇게만 골라놓을게. 야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남겨놓고 싶네. 전사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가죽 갑옷을 고를 텐데 중간에 태보 같은 거잘 나오면 야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러면 전사인데? 그러니까 봄비체스님 말처럼 난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롤체는 패치됐 때문에 4등하면 무조건 10점은 먹는 걸로 패치됐다면서. 숭어 삼성강 약간 매서운데? 아, 진짜 롤? 아니, 롤체. 눈 돌아가게 하네. 전쟁의 신도 있는데. 어? 펄스 하나 먹으면 되잖아. 이자 먹을게요. 여기까지 팔고 이자 먹을게요. 어? 펄스 하나 그냥 먹으면 되잖아. 영파 끊었다. 여기도 사실 영파 말고는 별거 없긴 한데. 와, 생선 세긴 해. 반값 걸고 평타만 잘 때리면 너무 세. 커다란 고양이라고? 어?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내 조수를 강철 로봇으로 개조하고 싶단 말이야. 저기요? 아, 이거는 갑옷 골라도 되겠다. 어차피 다른 건안할 거. 어우, 물정 세 장이나 지나갔네. 신대 각이었나 보다. 레벨업 눌러놓을게. 야, 이게 둠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둠이었으면 진짜 되게 편한 전사 하는 건데. 6전사 안 되는 거 좀 아쉽고. 이자이 미쳤어? 이자 안 먹고는 못 버티는 거야? 어? 이자 이 미친 거냐고. 어? 필드를 세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아 이번판 오픈이 이렇게 많냐? 나 되게 약한데 연승탄 내님들? 사진 올리는 필드들이 많아. 아 근데 20번 진짜 못 참지. 못 참아 못 참아 어, 못 참아! 전사 못 잃어. 아 전사 못 잃지. 못 잃어. 못 잃는다고. 아이 달달하고 맹독이 팔면 얘네 못 사잖아요. 얘네 폐원데 얘네 들고 가야지. 리롤 한 두 번 정도는 돌려볼 만한 것 같아. 두 번. 날개 하나만 나와. 날개 날개. 날개 아니면 가죽 가보. 아, 어, 아, 날개 나왔구나. 뭐 하는 거야? 리롤 딱 감정 리롤 하지 말고 딱 두 번만 해. 감정 리롤 하지 마. 진짜. 경고했어. 한 번. 아. 두 번. 세 번까진 봐줄게. 세 번. 세 번. 아. 아니, 네 번은 안 돼. 30원 이자는 먹어야지. 아, 연승. 이게 이겼어야 되는데. 금제 두 필드. 금제 두 개. 어? 이거 할만한데? 는 개뿔. 할만한가? 어? 잠깐만. 야,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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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 아니, 아니야. 평타, 평타. 나이스! 으아씨. 이거 40원 이자만 먹자. 이거 연승 지키고 싶어요. 하나 떴고. 한 번 더. 나이스. 느긴 나중에 사. 아 잠깐만. 느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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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를 팔고 느긴? 로리를 나중에 사. 느기는 야수 시너지 받을 수 있으니까. 아 이거 검게가 안 붙은 거 좀 아쉬운데? 이게 더 센가? 이동군 체력 600대 공격력 15% 일성이라서 15%가 더 효율이 안 좋거든요? 아니 나 레벨업 안 할래. 요통맨님 한 번만 만납시다. 요통맨님 우리 만납시다. 이러면 야수 시너지까지. 근데 지금 아 이 친구 만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안 세 보이는데? 여기가 오히려 더 세 보이는데 지금? 원펀맨님? 아 요통맨님 만나지 맙시다. 갑자기 왜 울려? 이 친구 아까 내가 이긴 친구 아니야? 이 친구 금제 삼성 찍었네? 괜찮아. 전쟁의 신이 딜 다 해줄 거야. 와, 씨. 금제 버티는 거 봐. 나이스.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야 이거 구전사 파츠 있었으면 그냥 16라운드 구전사하고 그냥 다 때려 부시는 건데. 보여주는 건데 발톱을 왜 사지? 안 쓸 건데 코끼리 대신 발톱? 아니야 아니야. 레벨업 안 눌렀으면은 살만 했을 것 같아. 근데 레벨업 이미 눌러놨고. 오 템 좋아 템 좋아. 넌 내 사랑이니. 마한템 하나 더?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방템? 방템. 전사의 방템은 다다익선이야. 와 충격했어. 좋았겠다. 압수. 어? 님들 충격했어도 좋았겠어. 이거 8레벨에 50원 유지하면서 리롤 좀 돌릴까? 얘네 두 개 붙이면 완전 트럭인데? 지금은 약간 불안한 감은 있거든요?
와, 연승전사 얼마만에 보냐? 그럼 내가 지키게. 어? 이거 한 번만? 아. 다리라고 나를 제어할 수 없음. 내 아버지는 프랑겐스. 돌고 썰고 땀 흘린 내 도끼로 뺄 수 없는 것은 없어. 니네 다 뒤졌다. 연승 먹을 생각 하지 마. 아이, 뭐 이렇게 해달라는 게 많아. 돈 없어요. 나 10원밖에 없어. 거지야. 와, 미쳐버렸다. 미쳐버렸어. 지금 성급이 좀 낮긴 한데, 어차피 다 이겨요. 지금 나 이기는 필드 만들려면, 베누맨서 이성 찍고, 충 완성하고 와야 돼. 이제 그냥 20라운드까지 돈 모으면 돼요. 어차피 다 이겨. 리로 돌릴 필요 없어. 아, 연승 골드 달달하고. 요거 주위 이상 안 되나? 어차피 연승 골드로 매판 10원 넘게 벌고 있으니까 50원 이자 먹는 거나 다름없어. 여기 좀 무서워. 여기 좀 무서운데? 여기는 만나면 잘 모르겠는데? 내가 성급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피했고. 됐어, 이거. 저기만 안 만나면. 50원 그대로 복구해버렸죠? 널 위해 온 세... 맞아. 방패로 용마 패는 거 기분 너무 좋아. 메이지 하시겠지? 아이도 둘 있네. 이하수보다 이빙하가 좋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야수를 빼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은 얘가 너무 쓰레기 같아. 야수 시너지가 안 좋다기보다는 그냥 얘가 너무 쓰레기 같아. 다른 거 없다. 와, 템바라. 커다란 고양이라고? 와! 힘을 봐라. 진정한 나로 거듭났어. 나는 별의 바다를 정복했지. 새로운 여정을 떠나세. 미쳤나봐 님들. 아, 일성이 너무 많아. 아, 뭐야, 일성 왜 이렇게 많은데. 산도 없고 전쟁은 늘 또. 내 아버지는 프랑겐스. 돌고 썰고 땀 흘리자. 아우, 이성 안 나오는 거 맞다. 아, 이성 좀 줘요. 아우, 손 느려. 아우, 답답해. 어정 들고 갑시다. 삼성작을 포기할게요. 삼성 안 할래. 나 전사할 때 삼성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얘만 좀 볼까? 전쟁은 늘 똑같아. 그만 돌려도 되지. 그만 돌릴게요, 이제. 롤이 안 붙은 거 좀 아쉽긴 하다. 아, 왜 이렇게 세? 아, 내 연승! 아, 졌다.
어, 이겼다. 오, 씨. 어, 칠 뻔했네. 아! 아니, 이거, 잠깐만, 해양 놓이겠는데? 구메이지 너무 아픈데? 아, 뭐야. 점단까지 줬는데, 궁을 못 써. 어우, 이겼다. 휴! 내 사랑은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아이, 편안. 어우씨. 추수를 쓸까, 과연? 이번 판에? 아, 추수 팔자, 팔아, 팔아. 안 쓸게, 그냥. 나중에 모으든. 아, 비담배만 안 나오는 거 조금 아쉬운데? 신비지. 이거 연승 끊겨도 이제는 좀 골드 운영할게요. 지금 레벨업 했는데 연승 끊기면 이제 뒤가 없거든? 답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연승 끊겨도 어쩔 수 없어. 유튜브 훈수충 진짜 개많네.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훈수는 선 넘지 마세요. 내가 기분 안 나빠 할 만한 훈수는 괜찮아. 원래 체스 게임이 약간 훈수 도는 맛을 보는 것도 있으니까. 오, 비담배. 오, 좋아.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막 한 턴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하면 어때요, 이거 하면 어때요, 이런 훈수는, 이렇게까지 막 두는 훈수는 좀 그런데 적당히 두는 훈수는 괜찮아. 아우, 야씨, 메이지 또 만났다. 비단뱀 생기긴 했는데 중궁 잘 걸었고 이겼다. 점단을 하나 더 준다? 아, 뭐야. 마나템 하나 더 넣으면 리프잖아. 나도 한때는 모험가였었지. 로리한테 마나템 줄게. 2등이 조류. 이미지 만났나? 실제로 만나서 패배. 오펜무가 갑자기 왜 나와? 아, 말파이트까지? 심해로 처박아줄 테다. 좋아. 체력 100으로 우승할 듯. 아니야, 그거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 체력 100으로 1등 하는 거. 와, 장모 이성 두 개? 충댕이 살아있어서 아마 질 때 됐어 지금. 말파이트 콩 좋고. 중궁 여기. 네, 두바이님 말씀하세요. 롤 하냐고? 롤 옛날에 많이 했지.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세. 어정도 사? 누구랑 1대1 할지 모르니까 어정도 들고 가자. 세일은 버릴까? 아니야, 50원 집착하지 마자. 돈 많이 벌었으니까. 4원 5용 뽕맛을 느끼고 해보려고 했는데 요즘 메타에 별론가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어저께도 4원 5용으로 1등 한번 했어. 커다란 고양이라고? 여의봉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키라스네. 아, 이거 너무 고민되는데? 얘 잡으려면 여유봉인데?
아씨 여의봉으로 간다. 아 안돼. 놈들 심해로 처박아줄 테다. 새로운. 아 못 내렸네. 여의봉 좋긴 한데. 아우 야씨 죽질 않네. 아 이 충댕한테 연승 주는 거 너무 불편한데. 거봉이 삼성네. 내 도끼로 뺄 수 없는 것은 없어. 이거 세일엔 안 쓸게요. 나도 보이고 쓰이고 더블리자. 얘만 아니면 어정이나 어정이나 저 뭐야 언데드 시너지 넣으면 돼. 바다 코끼리 안 좋아요. 바다 코끼리 쓰레기야 쓰레기.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내가 야수 안 받는 이유가 바다 코끼리가 쓰레기 같아서 안 쓰는 거라고. 전사 괴물 중에 제일 쓰레기가 바다 코끼리예요. 제일 안 좋아 제일. 지금 바꿔야겠다. 반사 데미지로 죽나? 나이스. 아우 야 근데 앞라인 다 털려있네. 와 씨. 메이지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메이지 죽으면 추수 이성 뽑아서 추수 이성 써야 될 것 같아요. 아이 파멸자. 아 그래도 지네. 저격 배치 했는데. 거루창 나오고 리프 나와야 그나마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유령.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템은 좋은데? 오 나이스. 야 이러면은 알 아껴서 추수한테 쓸 수 있잖아. 추수나 어종한테 쓸 수 있죠 이러면. 뒤에 때려줘. 뒤에 친구야. 여의봉으로 날려버렸네. 아 저거 뭐야
영혼창으로 날려버려. 어? 다시 날랐어. 거룩창 나이스. 리프도 나왔네요. 충전 남은 거 맞지? 네가 시면을 들여다볼 때 나 역시 너를 들여다보리라.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어둠만. 아우 얘 이거 저거 맞는 건 너무 짜증나는데? 반대편 도망갈까? 와 이긴다 이제. 아 씨. 역시 리포정이야. 고양이라고? 나도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떡밥을 던지지 마. 맛있어. 방깡만 걸어줘, 방깡만. 아유, 여기다 걸었네. 뒷라인부터 정리를 해야지 더 싸움 잘 되나? 앞라인부터 정리하려고 앞에다 놨는데. 와씨. 이거 얘 이렇게 놓고 피라스텍 쌓기 전에 죽여야겠다. 얘 배치 여기다 할게.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아우 하나만 줘라. 배치 안 바꾸겠지? 지가 잘 이겼으니까 안 바꿀 것 같아요. 나이스. 녹였다. 휴, 내가 너를 기억함. 어 힘들어 씨. 이렇게 연승을 타도 1등하기 힘들다고. 아 역시 한국 사람은 김치찌개 먹어야지. 이게 먼저 때리는 게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판단을 잘못한 게 얘를 앞 배치해갖고 앞 라인을 먼저 정리를 하고 얘를 죽여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키라스택이 너무 많이 쌓여갖고 죽이기 힘들더라고. 그냥 뒷배치를 해서 가다놓고 먼저 죽이니까 쉽게 이기네. 아, 그니까 지금 공속템이 많이 없어서 앞라인 정리가 되게 늦었던 것 같아.
와, 400골 넘게 벌었네. 그래도 돈 간만에 리프어 좀 뽕맛도 좀 보고. 추수 2성 됐으면 아마 좀 쉽게 이겼을 것 같아요. 추수 2성 지금 배표까지 있어가지고. 아까 그래서 R을 당장 어정한테 쓰는 걸 좀 망설였던 게 추수 2성 각을 더 보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어정 없었으면 아마 더 힘들었을 거야. 어정 2성 찍는 건 맞았고, 얘를 이제 추수 2성으로 바꿨으면은 더 쉽게 이겼을 것 같아요. 추수가 이런 잡몹들 잡는데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아유, 힘들다 힘들어. 이렇게까지 해야지 1등을 하네. 전설은 구메이지 장무 삼성 뭐야 이거. 선 넘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